모두들 털하입니다. 일본 재판부에서 불법 사이트 망가무라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곳이죠. 네, 당대 일본 최대 사이트였고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됐던 사이트이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의 운영자가 이제 민사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네. 형 집행은 이미 끝났고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민사를 또들 받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 민사 소송에 법원에서 17억 엔을 배상해라. 우리 돈으로 한 1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걸 배상해라 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도쿄지방법원에서 작품 출판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건데 크게 나왔네요. 네, 이때 이 사람이 누구냐, 호시노라는 사람인데 일본은 이름 다 까잖아요. 그렇죠. 이 호시노라는 양반이 뭘 했냐면 네. 카도카와 슈에이샤 쇼가쿠간 뭐 우리가 아는 출판사라는 다 네. 끌어다가 그 스캔본을 올린 거예요. 네네. 그리고 얘가 어떻게 잡혔냐면 구독을 하면 네. 먼저 보게 해주겠다, 500엔을 내라 네. 라고 했다가 벌매 잡힌 거예요. 아휴. 그랬는데 이 양반이 19억 엔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제 받았어요. 네네. 그랬는데 그 판결이 나온 게 17억 엔이고 이게 역대 저작물 침해 범죄 소송에서 가장 큰 금액입니다. 150억이면은 저작권으로 때릴 수 있는 건 다 때렸다고 보면 돼요. 거의 전부 다 중복으로 전부 다 감안해가지고 최대로 네.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호시노가 재심을 청구를 했어요. 네네네. 뭐 그건 자기 권리니까. 네. 근데 손해배상 소송에서 여기서 주장한 게 좀 웃겨요. 실제로 지금 징역 3년을 나왔죠. 복역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미 감옥에 3년 있다 나왔습니다. 네. 거기서 나는 운영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사이트만 만들어 놓은 거고 운영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와서 올린 사람들은 따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네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플랫폼을 열었습니다. 뭐 이거잖아요. 네. 플랫폼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해적사만 만들었는데 왜 나를 해적이라고 불러요? 라 같은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건 여러분 모두의 힘이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원기욕이었습니다라고. 미치겠다 진짜. 네. 이 호시노가도 뭐라 그랬냐면 네. 그 법원에서 스기우라 마사키라는 판사분이 네. 망가무라의 시작부터 경영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라고 법원에서 봤어요. 그리고 망가 작품의 만화의 이미지 데이터를 다른 관계자, 특히 업로더들한테 공동으로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럼으로써 당신은 출판권을 침해한 거야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석 대표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고단샤가 손배 안 걸었어요 아직. 네네네. 고단샤는 이제 여기다가 따로 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 150억 정도의 이 배상 판결이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인생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소송을 계속 맞게 될 거고. 계속 맞겠네. 네. 이때 이제 그 대상이 됐던 전체 만화책이 뭐냐. 네. 7만 권 정도의 만화책과 잡지 무단을 스캔해서 다 올렸고요. 네. 그리고 폐쇄 직전 월간 활성 이용자 MAU가 약 1억 명에 달했다고 해요. 야, 1억 명 진짜 부끄럽다. 네. 일본의 콘텐츠 해외 유통 기구인 코다라는 곳의 추산에 의하면 피해액만 약 3조 원 정도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크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섰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당시에 일본 정부가 진짜 강경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왔던 보고서들을 보면 진짜 이렇게까지 한다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의 온라인상에서 기본권 침해를 하겠다라는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정부가 그렇게 나올 정도면. 네네네. 뒤로 백을 하겠지만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선은 한참 뒤에 있고 우린 여기까지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정도면 네네네. 진짜 화가 난 거고 그렇게 화가 나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사이트가 폐쇄됐고요. 네. 그리고 필리핀에서 잡혔어요. 이 사람이. 잡힌 다음에 끝났냐? 안 끝났습니다. 왜요? 이게 돈이 되네를 안 거죠. 어머나. 네, 불법 사이트가 돈이 되네를 알았으니까 다른 놈들이 더 많이 생겼고 네. 2021년 10월을 기준으로 하면 불법 사이트, 10대 불법 사이트 MAU가 월간 활성 이용자가 4억 건을 돌파했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4억 건? 네. 그래서 총 피해 규모는 대략 10조 원 정도를 추산하고 있다고 해요. 일본 망가 시장이 대략 6조, 7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본에서 또 글로벌 불법 유통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일본에서 보고 있는 망가라는 컨텐츠는 그 나라의 너무나 강력한 수출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웹툰을 바라보면 좋겠다. 그때 이현수 대표님께서 부연 설명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때 좀 심하게 때려가지고 인권단체에서 뭐라고 할 정도였다. 네, 저도 보고서를 보고서 아니 이게 정부에서 나온 보고서가 맞아?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네. 네. 그 정도로 좀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출판사들이 구성한 사단법인 ABJ라는 곳이 있어요. 네, ABJ. 네, 이곳에서 1207개의 불법 유통 사이트가 파생됐다. 그중에서 70%가 외국어다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이 글로벌로 계속해서 그 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는 레퍼런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더 강하게 처벌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출판사가 그 슈에이샤, 카도카와 그리고 쇼가쿠간 이 세계 출판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여기서 망가무라가 게재한 콘텐츠 피해는 불법 콘텐츠 피해가 아주 깊고 네. 아직까지 회복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청구한 그 일부가 받아들여져서 17억 엔 이상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여기서도 권리를 행사할 것이고 저작물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망가보나 손해배상 판결이 좀 의미가 있는 건 피해를 통째로 요구한 게 아니라 몇 화까지의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몇 화까지 올렸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얼마를 피해를 봤다를 산정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온 거죠. 숫자가. 네. 근데 이게 웹툰에서는 가능한가 지금 하고 있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 저작권 그 침해 범죄가 중범죄냐 아니냐를 놓고 보면 중범죄 쪽에는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영미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영미권에는 펠론이라고 부르는 그 중범죄라고 부르는 게 따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저작권 침해 범죄가 안 들어가요. 이런 식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같이 글로벌에서 차원에서 논의해 나가야 된다는 거. 를 보여준 게 되게 큽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특정 종류의 범죄는 되게 심각한 범죄다라고 바로 연결되는 종류의 것들이 있어요. 되게 문화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남미에서 마약을 바라보는 것과 한국에서 마약을 바라보는 것 국민 정서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리고 총기 소유에 대한 것도 동아시아 3국에서는 되게 크게 보지만 미국에서 심지어 범죄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런 것처럼 어떤 범죄의 경중을 의식하는 정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법적 활동이거든요. 콘텐츠에 대한 것이 지금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경범죄에 가까운 생활형 범죄에 가까운 인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디즈니 같은 데 그쵸. 빼면 응급실 같은 거죠. 응급실처럼 의식도 있고 피가 나는 것도 없네요. 기다리세요. 네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움직임을 이제 각 나라가 이거 의식을 바꾸려면 일단 몇 가지 레퍼런스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판례가 필요하겠다. 이런 것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느냐를 실질적으로 규명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얘네들이 접속자가 이만큼이고 그리고 우리의 만화들이 트래픽이 이 정도 나왔을 거고 그리고 이게 몇 회까지가 있으니까 곱하기를 하면 피해액이 나온다. 라는 걸 한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한국의 어떤 웹툰 플랫폼들이나 어떤 작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데이터에 크게 뭔가 이렇게 열의가 없으세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가지고는 있어요. 네. 근데 이걸 공유를 한다거나 공개를 한다거나 API 형태로 저장을 해서 쓸 수 있게 연구할 수 있게 제공한다거나 하는 데는 되게 한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작가분들도 이런 얘기를 드리면 그거 왜 들여다보려고 그러지? 라는 식으로 나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데 쓰입니다. 이런 데. 그래서 데이터 쪽에서도 웹툰 쪽이 조금 더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저는 다른 것보다 더 제 어이가 없는 건 이 호시노라는 이 운영자가 이번에 당한 사람 한 말이에요. 네. 나는 이번 판결을 납득할 수가 없고 화가 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럴 수 있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나는 재산이 없는데 출판사가 이번 재판에서 본보기로 낙인을 찍으려는 것이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온 거예요. 심지어 난 그것도 맞다고도 보는데 그것도 뭐가 문제지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망가물을 통해서 얻은 것이 더 컸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걸 계속 널리 알릴 것이다. 후회는 없다라고 밝혔어요. 방송이라서 쌍욕을 할 수 없는데 진짜 쌍욕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 짱이다.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요. 네, 뭐 각자 채팅창에서 욕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와 이런 사고 방식도 있구나. 네, 이걸 만화로 그린다고 가지고 오면 편집자 입장에서 뭐라 그럴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류크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류크의 대사죠. 역시 인간은 재밌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이 뉴스 계속 팔로우하면서 봐야겠다라는 네. 말씀 드리면서 관련된 뉴스도 나올 때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네.